아프리카 스타크래프트 자존심 소닉TV 함께하고 있습니다. 16강 A조 네 번째 경기인데요. 박상현과 임상현 선수, 아니, 이몽규 선수의 경기입니다. 네오제드 경기 바로 하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시 진영, 예, 박상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박상현 선수의 진영, 예, 굉장히 야 모니터를 깰 것 같아요. 예, 굉장한 카리스마의 박상현 선수고요. 자, 그리고 7시 진영의 이몽규 선수, 예, 이몽규 선수 오늘 유일하게 선수들 중에서 양복 입고 정장 입고 왔어요. 예, 유일하게 진짜 직장 그냥 방금 갔다 온 느낌의 그 이몽규 선수 저복장으로 아직 게임하기가 굉장히 좀 빡셀 거거든요. 굉장히. 예, 저라면은 차라리 박상현 선수처럼 간단하게 평소 집에서 게임할 때 입는 복장 입고 올 텐데. 네. 아, 오프라인에 처음 나오다 보니까 좀 잘 보이고자, 예, 복장 좀 잘 입고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몽규 선수 키보드 굉장히 이쁘죠. 예, 키보드 저게 그 숙소에서, 예, 예, 그 세비였다고 그러고. 주인 보면은 마우스에 저게 뭐라고 하죠? 저거를 고정해 주는 거를 뭐라고요? 네? 네, 번지라고 하죠. 네, 우선은 뭐 그 이몽규 선수의 손놀림, 예, 정장을 입고 온 이몽규 선수의 손놀림이 보이고 있네요 지금. 자, 이몽규와 박상현 선수의 매치 적어도 적고요. 여기서 이긴 선수가 박지호 선수와, 그리고 진 선수는, 예, 이카루스와 패자조라고 오늘 체력력까지 다 합니다. 참체설. 아, 집에 좀 늦게 가겠네요. 네, 집에 그렇게 늦게 안 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네, 빨리 끝날 수도 있죠 생각보다. 네, 그렇죠. 자, 일단은 저 근데 저기전 하면 빌드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지겠는데. 네네. 제가 이몽규 선수는 오버풀 이후에 먼저 앞마다 가져가는 판단을 선택을 했고. 네. 그에 반해 박상현 선수는 역시나 마해 선수와의 보여줬던 모습과 마찬가지 공격적인 모습 구바로 준비해줍니다. 그렇죠. 저는 박상현 선수의 표정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진짜 예전에 그 누군지 게이머 중에 누군지 기억 안 나는데 진짜 이런 카리스마 있는 그 뭐랄까요 굉장한 눈빛은 진짜 엄청 무섭지 않습니까 약간? 저도 처음에 좀 눈빛 보고, 네, 뭐 사람 하나 죽일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참치해설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들어간 게 나오고 있죠 지금. 네, 일단 이몽규 선수가 이제 앞마다, 네, 가져가주는 판단 보여주고 있고요. 네, 심판들이 계속 바뀌는 거는 우리 여직원들을 한 명씩, 예, 지금 그 심판을 보기하고 있죠 지금. 자 일단은, 네, 네. 어찌됐든 간에 박상현 선수는 상대방의 10이 안마다 혹은 12풀을 노리고 저렇게 구바람을 준비해주는 건데. 네네. 이몽규 선수 지금 빌드 저글링도 예, 알맞게 나오고 거기다 앞마당도, 예, 늦지 않은 타이밍에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1석2조의 빌드를 준비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면은 박상현 선수에게 빠른 레어가 있다는 거, 그 점으로 최대한 경기를 끌고 나가야 됩니다. 자, 박상현 내려가고 있는데 우선은, 예, 아 약간 그렇죠 지금 봤습니다. 확인했고요. 이제 7쪽인 건 알아요 박상현 지금. 네, 이몽규 선수 상대방이 저글링 받겠다. 이제부터는 올링 찍으면서 막아내야죠. 네네. 그렇죠. 박상현 선수 저글링들. 자, 우선 그러면서 지금, 자, 이러면서 지금 이쪽 앞마당 멀티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몽규 선수. 이몽규 선수 굉장히 오늘 연습 많이 했거든요. 집중하게 박상현. 자, 박상현 선수 무려, 아, 박상현. 저글링 두 개 넣었는데 지금 약간, 자, 한 개가 약간 미스 나고요, 지금. 네, 저런 식으로 구바로업이 바로 먼저 되다 보니까 바로 들어가서 필 주는 모습인데. 네네. 자, 정면이죠. 자, 박상현 선수가 먼저 때리면서 지금 빼고 있죠 지금. 자, 그런데 이제 본진에 또 들어갔던 저글링이 이렇게 또 흔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기지만, 예,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는 바로 내다볼, 그렇죠, 까다롭게 아니면 0킬이고요 아직. 네, 근데 저기 피해는 못 줘요. 박상현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몽규 선수 저글링 있게 있고요. 네, 네. 지금 박상현 이거 막히면은, 예, 지금, 아, 그래도 박상현 저글링. 자, 박상현 저글링 잡아냅니다 우선. 근데 이게 어차피 결국은, 네, 이몽규, 그렇죠, 이몽규 바로 됐고요. 그렇죠. 막히죠 결국은. 이제 이거, 예, 네, 이제는 영로시에 데뷔를 해야 됩니다 박상현 선수. 박상현 선수 지금, 자, 생각보다는 지금 차를 안 들어간 상황. 이거 지금 스파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예, 자, 저글링 박상현 선수. 아까 그 진짜 모니터 뚫어지게 쳐다봤던 박상현 선수 헤드셋을, 아, 다시 한번, 네, 기울적 거리가 할 게 없으니까. 뭐라고요? 아, 지금 상황에서 할 게 없잖아요. 아, 지금에서 할 게 없어가지고 헤드셋을 만진다고요? 아, 이제 라바 다 뽑고 할 거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 저글링들 다시 한번 들어오는데, 이몽규 선수, 아, 이몽규! 자, 저글링들, 자, 돌리고 있고요, 계속. 이몽규 선수. 일단, 네오제이드가 여건덕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이몽규 선수 유명한 짓 다 못할 수 있는데, 아우. 자,
자, 일단 박세현 선수 입구에서 좋은 자리를 잡고 잘 싸웠고요. 그러나 이제 이몽 계속 투투해지거든요. 성격 박아야 돼요. 아,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들어. 아, 박세현 가만히 있어요, 저걸리. 홀드 찍어놓고 있을 때 들어갑니다. 아, 이거는, 네, 완전히 피해 볼 수밖에 없고요. 이몽규 선수, 이몽규 선수가 지금 본인 쪽에 드론과 저글링들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몽규 선수. 어? 아, 박상현 선수가. 어제 무슨 일이죠? 자, 약간은. 같아요. 예. 네. 자, 약간 그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잠시 우선 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약간은 네, 오프라인 첫 그 매치에 약간 문제 생겼고요. 잠시 자 우선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잠시만요. 약간 상황이 이몽규 선수가 사실 유리했던 상황은 에, 맞긴 했죠. 네 어찌됐든 지금 당장 성크 네, 선영이 심판입니다. 네, 선영이 심판입니다. 그 알 수 없는 오류로 선수 두 명과 해설자가 모두 튕기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그 박상현 선수가 유리했다는 그 판단이 나와서 그 승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잘못 말했네.